쏠렸고 항소심 2주 뒤 밝혀진 사실. 양현석이 이준호의 채무를 대신 갚았으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본인 회사에도 알리지 않고 이준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입장을 조용히 전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준호는 양현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서태지와 아이들이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현석의 도움으로 사기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을 피한 이준호는 강제 성추행 유죄 판결에 대해선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뜨거운 사람들 3위는 태양 민효린. 드디어 2월 3일 뜨거웠던 4년 열애의 결실로 빅뱅 태양과 민효린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전 공개된 청첩장에는 두 사람의 본명인 차남 영배와 차녀 은난의 결혼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는데요. 작년 12월 결혼 발표 후 두 달 만에 연인에서 부부가 된 두 사람. 평소 독실한 신자였다는 두 사람의 결혼식은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해당 교회는 유진과 기태영이 결혼식을 올린 곳이기도 한데요. 당시 기태영과 유진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 태양. 그 인연으로 태양의 결혼식 사회는 기태영이 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그 밖에도 초호화 스타 하객들이 빅뱅 태양의 결혼을 축하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잘 살기를 바라면서 왔습니다. 결혼식 어떠셨나요? 숲속이요?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랄게요. 결혼식이 끝난 후 지인들과 함께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피호텔에서 피로연을 즐긴 두 사람. 특히 헐리우드 유명 스타들과 작업한 한국계 파티 플래너 영종 마틴이 피로연 기획을 맡아 화제가 됐죠. 그녀가 연출한 영화 속의 아름다운 결혼식 장면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두 사람의 피로연에 대한 관심 또한 뜨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신혼집에도 쏟아진 관심. 42억대의 태양의 한남동 자택이 두 사람의 신혼집으로 꾸려지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아, 아니, 모델하우스 아니에요? 그러게. 우와. 약간 미술관 느낌도 좀 나고. 아, 그러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신혼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새신랑 태양이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신혼여행은 현재 계획에 없다고 합니다.